EM 코리아 엔진 제가 한 4월 달에도 한번 급등 예상주를 가지고 와서 뭐 크게 뭐 재미는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7에서 8% 정도 수익권까지 이제 갔다가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. 일단 EM 코리아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수소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백색가전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좋은 점수를 좀 매길 수가 있겠고요. 어제죠. 어제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 이제 좋은 거래량을 동반해서요. 이 장기 이평선 120일 이평선 이제 부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가 4,500원 이상에서 마감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네. 종가 베팅이 가능합니다. 이제 종가 베팅이라는 거 하는 것은 장이 3시 20분이면 마치죠. 이제 네. 3시 20분에 마치는데 3시 15분부터 20분까지 즉 종가 끝에 가격에서 이제 최대한 매수하는 것은 이제 종가 베팅이라고 하는데요. 만약에 이제 그 시간까지 이 EM 코리아가 4,500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매수를 네. 하지 마시고요. 만약에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4,500원 이상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는 5,000원, 2차 목표가는 전고점에 5,500원 이렇게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